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빅5 제약사들이 3분기 대체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5일 종근당을 필두로 제약업계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다만 일부 제약사들에 한해서는 실적 부진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유한양행의 실적 전망은 맑은 편입니다. 매출액이 5,4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크게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3,400%나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폐암 치료제 렉나자 등의 기술 수출 이슈와 해외 영업에서 선방했기 때문에 실적 반전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실적이 부진했었는데 이런 영업이익의 부진 고리를 이번에 끊게 된 거고요. 특히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HIV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도 체결하면서 원료의약품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투자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녹십자도 실적 전망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32% 지난 3분기 대비 늘어나면서 434억 원 찍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녹십자의 경우에도 면역 결핍증 치료제 알리글로의 매출이 반영되고 헌터 증후군 치료제인 헌터라제의 수출이 정상화된다는 점이 실적 반등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대웅제약의 경우에도 매출액이 3,555억 원, 영업이익 361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3%, 22.9%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친의 제재에 미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인 팩스클로의 매출이 반영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빅5 제약사 중에서 실적 부진이 예상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바로 종근당과 한미약품입니다. 종근당의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4%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업이익 악화 원인으로는 HK이노행과 공동 판매하던 위식도 역류치료제 K캡의 계약이 종료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로 보령은 K캡의 새로운 파트너로 수혜를 받으면서 영업이익이 지난해 3분기와 비교했을 때 7.3%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경우에도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522억 원 찍히면서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 2분기 양호한 실적을 유지해왔는데 3분기의 실적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악화 원인으로는 중국발 악재가 꼽히고 있습니다. 북경의 한미약품이 지난 8월에 중국 전역에 닥친 폭우와 대홍수로 인해서 유통망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일반 의약품 판매가 저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양행의 사회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해외 판매 수출이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실적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현재 1% 넘게 하락하면서 194,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오늘 HD 한국조선해양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뭐 조선주들 뭐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뭐 많은 수주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뭐 HD 현대그룹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죠. 뭐 아래로는 지금 이제 현대미포도 있고 현대중공업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조선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가장 관심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또 SMR 원전 관련된 이슈도 좀 있다라는 거죠. 자,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미국의 테라파워라는 회사에 약 3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고 그에 대한 기술과 관련해서 서로 간에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HD 한국조선해양이 뭐 이런 원전 관련된 하나의 또 수혜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원전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릴 때 이 부분도 좀 언급을 좀 해드렸어요. 한전 기술이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지만 HD 한국조선해양도 SMR 그러니까 원전 수혜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다름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동사에. 예, 동사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과 지금 이제 부양식 SMR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 또한 부유식 뭐 SMR이라 한다면은
뭐 바다 위에 이제 떠 있는 원전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개발을 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테라파워라든가 서든컴퍼니라든가 코어파워와 같은 같이 지금 4세대 용융염 SMR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용융염 SMR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전 같은 게 바닷가에 많이들 짓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 냉각의 물이 아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 헬륨이라든가 아니면 소듐이라든가 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냉각을 시키는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된다면 상당히 이제 주가에 상당 베네핏이 될 것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대응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이미 한번 가지고 오셨었는데, 맞죠? 네, HD 한국조선해양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니드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휴니드 5%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은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이 방산 테마가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헤쳤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방산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대형주 말고 이제 중소형주 방산 테마로 좀 순환이 들어온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려서 그동안 뭐 JCN 시스템, RHACIC, 코츠 테크놀로지, 한일단조 이런 많은 종목들을 언급드렸는데 오늘 다 잘 가요. 그죠? 근데 그래서 오늘도 그 이제 또 순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방산 테마 휴니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니드 같은 경우도 일단 방위산업에서 전술용 무전기 그리고 뭐 특수장비, 지휘통제체계 그리고 이제 대용량 무선 전송장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주요 이제 거래처가 이제 뭐 방위산업청도 있지만 이제 한화시스템 그리고 보잉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최근에 또 국내 최초로 이 무인기와 로봇 이동체 플랫폼에 탑재가 가능한 통신 모듈을 만들었는데 그게 마넷과 그리고 파넷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요것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카메론 국방부와 이 마넷 솔루션 적용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왔고 또 최근 이 방위 산업 쪽이 이제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전년도까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최대치로 찍었어요. 그래서 휴니드가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뭐 오늘도 한 5%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300원 이하로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이대로 뭐 시세가 더 이어진다면 한 9,5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휴니드 만나보고 왔습니다.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대한항공입니다.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 벌써 마켓무버에서 세 번째로 전해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두 번째로는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세 번째로는 박수범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네요. 아, 그렇습니다. 자, 네, 제일 마지막이에요. 아, 네. 자, 지금 이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7일 연속으로 순매수 오늘까지 해서 7일 연속이고 그리고 기관 쪽에서 4일 연속 순매수할 정도로 동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S&P, S&P의 슈퍼컴포지트라는 이제 항공 지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지수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든가 여러 항공사들이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뭐 그 정도로 지금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뭐 야놀자 플랫폼에서도 지금 이제 해외 쪽 아웃바운드 쪽으로 통해서 지금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448%나 최근에 좀 증가되었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하고 그리고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도 3분기 국제선 여객 개항 이후에 최다의 실적을 보여주면서 아웃바운드 시장이 지금 1815만 명 정도가 인천공항을 이용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 정도 이번 3분기에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가 항공사보다는 요즘에는 프리미엄 항공사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프리미엄 항공사들을 통해서 좀 안전하게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니즈가 많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저가 항공사들보다는 프리미엄 항공사, 그중에서 대한항공이 앞으로 주가 상승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지금 현재도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보자는 말씀드리면서 현재가가 23,550원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저는 25,000원 이상을 좀 목표가를 가지고 대응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또 전문가분들이 보고 계신 기업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미입니다. 오늘 4% 넘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는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것도 이제 최근 이제 방산 관련으로 좀 수급이 붙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이제 중소형 방산주들과 다르게 실적이 조금 부진한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다수의 매출이 이 스마트 홈 시스템, 이제 CCTV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실적은 부진하지만 이제 자산 대비 부채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재무적인 안정성은 상당히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슈가 이제 무인 비행차와 드론의 탐지를 무력화하는 이 통합 운영 시스템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드론 관련 이슈, 한마디로 드론 관련 방위 산업 테마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상승력이 나왔다가 지금 윗꼬리를 말려서 조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최근 들어서 조금 수급이 양봉 때마다 지금 강하게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시세가 이대로 죽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조정을 좀 받으면 4,100원 이하로 좀 분할 매수 관점 한번 가져가 보시고 재차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뭐 4,500원 짧게 보면 4,500원이지만 조금 높게 보면 한 4,8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단기적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코콤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